제일 처음 만든 거였는데 술자리 약속에 세 개가 있었는데 세 개는 다 갔는데 다 한 30분 있다 나왔어요. 그래갖고 미안해갖고 이걸 어떻게 다 문자를 돌리나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엄마가 핸드폰비를 내주고 계셨고 문자를 다 못해갖고 노래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렸었는데 그게 지금 제 활동의 어떤 시작점이 된 노래입니다. 미안해 나는 이만 가야겠어. 미안해 나는 다시 자야겠어. 내일 다시 또 만나. 어제도 만날 사이 오늘 다시 보고 내일도 만날 사이 후회하지 마라. 내일 다시 또 만나. 블루스맨이라고 지워버린 거예요. 그래갖고 제 첫 공연은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근데 제가 지금 그 이름을 말해버렸네요. 진짜 쪽팔린데 유일한 영상이 있습니다. 군 시절 병장 선임이 찍어준 공연.